통과 합격. 야, 야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. 네. 챔피언이 진 자체가 가지는 스노우볼링 능력과 더불어서 결국 상체 쪽에서의 힘을 받는 선수니까. 그렇죠. 예전부터 저 리산드라를 통한 변전이 하도 많아서. 네. 이거는 달라붙으면 일단 독담까지 치는데요. 침착하게 플로리스가 스킬을 좀 봤거든요. 하지만 연이어서 돌려주고 있는 덕담과 국어. 그리고 대신 여기서는 이거 다이브 각인데요. 너네 뭐 지원군도 없지. 앞으로 나갔어요? 이러면 뒤로 못 돌아오는데 X가. 이게 뭐 미드가 순간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플로리스 아예 반대니까. 아 이거 클리니트인데요? 그렇죠. 순간이동. 그래서 다 왔어요? 리산드라가 순간이동도 있어서 전멸로 일단 기절 깔끔한데요? 와 연계가 판을 잘 깔았죠? 예. 자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네. 대표는 상위권도 흔들어놨던 서러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. 위치 한번 체크해봤는데 같이 올라갑니다. 비온도 오고 불이 다 뜨네요. 기둥이 물론 빠지면서 일단은 미아가 뒤돌 탈출했고 잡히나요? 아래쪽에서 익수가 좀 날뛰는데 잘 파고들긴 했는데 네. 트리거가 살았고요. 일단 저 체력으로 커트콜? 커트콜 지금 무서워요. 살았어요. 네. 트리거가 아래쪽에서 그래서 그런데 캐리도 이렇게 와 근데 이게 헤렌도 컨디션이 괜찮았고요. 후단의 리산드라가 일단 파고들어서 킬 만들긴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안 끝났다. 리치가 근데 역으로 기다리나요? 예. 와서 후자리 야 플로리스 아슬 아슬 리치가 버티고 저게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 쫓아가며 화살 수정 화살 그리고 또 레렉터는 죽겠는데요? 리치가 왔다 갔다 계속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냥 붙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영의 직을 붙였는데 네, 서로 막공인데 그래도 문제는 이쪽이 나죠. 아 이거는 약간 다이나믹스 조합이 교전이 약한 조합이 아니거든요. 이쪽도 지금도 뭐 증명해냈고 아하 그래서 케넨이 4-1-1이 돼 있고 지금 이러면 그냥 쥐가 아니죠. 예. 아찔하죠. 마이티 마우스 이 마이티 마우스 천지 스톰 마이티 마우스가 그냥 솔로 네. 킬! 악어를 잡아먹는 쥐가 있습니다. 여기 말이죠. 야, 이거는 천지스톰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냥 CC가 깔려있는 조합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주도권 잡으면 게임 세상 편하죠. 예. 어디든 걸리면 그냥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. 아 탑쪽도 편하게 완전 밀어내고 있고요. 바텀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CC를 걸어서 상대편을 두드린 게 아니라 그냥 때리면서 밀었습니다. 당겨봤는데 당겨봤는데 키아나가 멀어서 키 한번 세웠고요. 이거는 다음 에시가 필드가 나옵니다. 미아도 갑니다. 가겠죠? 이길 수 있다는 자, 마음을 별로 뒤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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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돌아오는데 뒤쪽. 지금 돌아오는데 그리고 안쪽으로 혹시 아 이거 끝나면 지휘각이 안 나오는데 다 끝나네요. 아, 안 되죠? 이거는 다 끝나네요. 네. 안 되는데 왜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걸 알아요. 제가 볼 때 소리 어쩔 수 없다. 그렇죠. 혹시 하늘이 돕는다면 그래서 하늘이 도울 때가 있었어요. 심지어 아 쫓아가는 발리 묶입니다. 이렇게 또 하나가 와 케이니의 옆 드리블. 그런데 갑자기 곰 출현. 그렇죠. 잠깐 안 보였지만 아니요 없죠. 네. 결국 덕담 잡았네요. 그러게요. 지금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인데 그냥 너 또 혼날래 악어? 악어의 천적은 아니, 바로 쥐! 아니 저 표창으로 한땀한 땀! 거기에 진출? 갔네요. 이미 갔습니다. 강신 소용이 킬 누가 먹냐죠? 쿠젤 먹지.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해도 될 만큼 상황이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당겨준 거 어때요? 아 근데 덕담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러면 또 와요. 그들이 와요. 오면 하나씩 둘씩 또 사라지거든요. 대시 그냥 편하게 딜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캐네는 바텀인데 아무 상관도 없고요. 내내 개값인데 나 뒤태 되거든. 나 받을 수 있거든. 근데 내려갈게. 내려갈게. 이 있어? 재원아? 예? 이 풀 썼어? 이 없어. 얘 풀 없어. 이 없어. 너 먹어라 이거. 아 좋네요. 아 그냥 믿어 있어. 네. 얘네 바론 테크 내가 해놨어. 얘네 바론 못 먹어. 바텀 지역. 좀 누구라도 잡고 싶다. 그런데 지금 날카로운 손들을 대기하고 있었어요. 여기 전기장판이 깔리니까 답 없죠. 근데 전기장판에 커버가 없어요. 아니 지금 수적으로 너무 편한 압박을 네. 지금 다이나믹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서령원은 노리고는 있는데 이제 영혼 걸린 드래곤이 나오거든요. 다이나믹스는 이미 이 경기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시키드 쫙 들어오면 아 이거 세 명인데 그냥 밀고 들어가서 하나 잡아먹고 네, 그냥 뭐 몇 명이든 뭐 이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싸워야 네. 됩니다. 누구만 없나? 싸움거리?
좁은 지역인데. 아니 근데 이게 숫자가... 아래쪽으로 쏠리면 와! 돌격! 3배수인가요? 아무나 죽여! 근데 이거 아무나 죽이란 얘기는 아무도 못 죽인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이렇게 말이죠. 애쉬를 지키려... 그래도! 리쉬 잡았어요! 왜 하나는 잡았죠? 하나 죽였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어! 아 물렸네요. 너 왜 자꾸 오른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창 던지냐? 그래서 제거. 아 이러면 이것만으로도 데미지가 큰데. 네.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스. 여기서 키아나 궁 11시 11시 반 상륙 상륙. 자 여기서 상륙. 이제 남은 것 주둥뿐이네요. 남은 게 없네요. 남은 건 주둥뿐이에요. 수종화살 꽂혔고 익수도 여기서 강신체로 남은 게 없어요. 발언도 내주고 차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덕담장구. 아 너무 편하게 24대 4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, 누가 누굴 쫓는 거지? 트리거가 쿠잔을 바라볼 때 쿠잔 너무 포위됐다 된 건가요? 그래서 창 오. 그런데 본진은 넥서스 어때요? 네. 그런 건 의미 없죠. 예 결국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. 제이제 키아나 옆에 있어. 쏙 들어가서 게임 끝나자. 쏙 들어가서 게임 끝내자. 진 노스펠 진 노스펠. 나 진 쪽 보러 갈게. 피어프 반대. 그냥 미드로 올래? 그래 미드 쪽으로 쭉 가자. 나 군팔 줄 알고. 나 이거 매 하나 사줄게 상혁이 형 쪽으로. 공 설명 그냥 사람만 있어도 되거든? 어차피 게임 끝나자. 그냥 지금 올래? 미안 형 죽기 전에 못 끝내줘. 나이스. 아 마지막까지 승리를 만끽하는 장면이었는데 와 우와 키맨 BPM 거의 1000이죠? 그러게요. 1000은